취득세율 8%, 12%는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관련 내용입니다. 새롭게 강화된 취득세율 8%, 12%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28일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국회 본회의로 상정이 됐죠.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강화됐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주택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만약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8%, 만약에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이때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면서 3주택이 됐다면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12% 취득세율을 적용받고요. 만약에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율이 바뀌면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 4% 단일세율이죠. 이 규정은 폐지가 됩니다. 증여 취득세율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3.5% 단일세율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이때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 외 주택은 현재와 똑같이 3.5%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이때는 현재와 똑같은 3.5%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표에 나와 있는 시가표준액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종부세에서 쓰고 있는 기준시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과 같은 말입니다.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 있죠? 그것과 같은 의미인데 단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다 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주택공시가격과 같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중과세율 적용 시기는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과 규정, 경과 조치를 보시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종전세율로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증빙서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나 아니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던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됐을 때 종전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사실 지방세법 개정안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했던 그 사례입니다. 표를 보시면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3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율을 12%나 8% 적용받는 시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12%는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이고 8%는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 1과 2를 보시면 계약일자가 대책을 발표했던 7월 10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그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잔금을 언제 치르든 종전세율 그러니까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사례 3을 보시면 계약일자가 대책을 발표했던 다음 날인 7월 1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12%나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 4는 계약일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썼다 하더라도 잔금을 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잔금을 치렀다면 이때는 종전세율 그러니까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율을 8% 또는 종전세율로 적용받는 그 시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8%는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이고 종전세율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 1과 2는 대책을 발표했던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그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때는 종전세율 그러니까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사이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사례 3을 보시면 계약일이 만약에 대책 발표 이후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이때는 실제 취득일자가 법 시행 전이냐 후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법 시행일을 2020년 8월 4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이 날짜 잡아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 3번 같은 경우에 실제 취득일이 보통 취득일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죠. 그래서 실제 취득일이 2020년 8월 3일이라면 이때는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라서 이때는 종전세율 그러니까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만약에 실제 취득일이 법 시행일 이후라면 이때는 개정된 세율인 8%, 물론 이 8%는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8%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 5번을 보시면 계약일자도 법 시행 이후이고 그리고 실제 취득일, 우리가 일반적인 취득일인 잔금 지급일이 법 시행 이후라면 이때는 당연히 8% 세율을 적용받겠죠. 물론 이때도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 그때는 종전세율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가 됐죠. 여기에는 1세대의 범위,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 주택, 주택수 산정 방법,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세대의 범위입니다. 전과 다르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 이상이고 따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요.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라면 이때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원래 미혼인 30세 미만은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한 세대로 봤었죠. 하지만 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30세 미만 자녀라면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에도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여기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 그리고 혼인한 자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30세 미만의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합가한 경우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게 2020년 1인 가구 기준이 월 17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75만원의 40%면 70만원이니까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 주택입니다. 총 11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세한 건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 사유인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빈집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갈 만한 집은 빼고 그 외에 시가표준의 주택 공시가격이죠. 그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데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1세대 내에서 1주택을 세대원이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1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주택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상속 포함인데요. 이런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양도세에서도 쓰는 그 기준을 같이 준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양도세에서도 일반 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을 때 그 상속주택을 5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이런 것처럼 취득세에서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동상속주택, 그러니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경우에 과연 이 1주택을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이때는 첫 번째로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그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8% 세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하고요.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자세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때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신규주택으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취득한 주택들은 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이니까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주의하실 건 이 표에 이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팔아야 하고 1년 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까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취득세에서는 그냥 1년 내에 팔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조건은 다 3년 내에 팔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양도세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에서 앞서 제가 이 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종전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굳이 3년 내에 팔지 않고 그냥 종전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그때는 3년 내에 파셔야겠죠. 취득세와 양도세 잘 구분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이때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준공이 끝나서 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계산하고요. 그래서 신규주택을 그 기간 안에 처분했다면 이때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정된 취득세율 8%, 12%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포된 법안 내용, 거기다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질문과 답으로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